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죠. 해마다 찾아오는 것이 성탄절이고 또 이 즈음이 우리가 1년에 가장 기쁘고 즐겁게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보내는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이 거룩한 탄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할아버지도 아니고, 또 이러저러한 사람들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이 12월 25일, 이날이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신이 12월 25일이다라고 무기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죠. 원래 12월 25일은 고대 페르시아의 태양신인 미트라라는 신을 기념하면서 숭배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는 농경신인 사투르날리아라는 신을 숭배하면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에서는 이 축제 기간, 사투르날리아라는 신을 숭배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이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연령, 성별, 계급,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연회를 베풀고 행사를 나누면서 기쁨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또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12월 25일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에는 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하니까 그래 이날을 기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자 로마 교회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25일, 사실은 이 날이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날은 아닙니다. 사실 이 날에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다고 뭐 특별히 이 날을 무시하며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온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라고 생각하는 이 12월 25일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를 위함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성탄절에 특별히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좀 베풀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예수라고 부를 때,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죠.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어둔 사람의 그 사람을 향한 기대, 꿈, 소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사람이, 그 아기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 건 아닙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그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면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구원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여주신, 이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기를 향한 놀라운 기대와 뜻과 비전과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풍성함, 그걸 이 아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 비전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계획이 곧 성취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2000년 전에 보낸 그 아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함으로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이미 소유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도전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안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준다고 고백하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 백성은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이미 얻은 것이다. 오늘부터 너는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사는 존재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직책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사명을 맡은 자에게 사명을 위임할 때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기름 부음 받는 사람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을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선지자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제사장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 왕입니다.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하나님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뜻을 백성들 앞에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 거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당연히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야말로 제사를 드리는 백성과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간에 서서 백성이 하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선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으로 모신 가운데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했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자,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탄생이 바로 이런 중보자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천사들이 전하는
우리 주님의 탄생의 의미, 성탄의 의미, 그것은 바로 하늘을 만족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땅에 머무는 우리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는 기쁨을 선물하시는 분이시죠.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 부름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주님은 그렇게 중보자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성탄의 계절을 이 즈음에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땅에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복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이라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통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당신의 통치 행위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의 표현처럼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탄의 기절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처럼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앉아계신 그 보좌는 신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와 허물로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우리 손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께서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두려움 없이 단단하게 예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로서 나의 왕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